어, 여기서 잠깐 핑크 색을 적는 거. 잠깐 있어. 보라 같지 않다. 핑크 색깔. 필터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볼 수 있어. 보라 같지 않다. 들어오자마자 사랑혀 이러는데. 사랑혀. 사랑혀. 나도 사랑혀. 나 여기 약간 갈색 같지 않아? 어, 약... 제가 여기서 봐도 형이 약간 갈색으로. 어, 나 내가 봐도 그래 보여. 아 여기 그냥 육안으로 네, 봐도. 육안으로 봐도. 나는 공정인데. 수빈이 되게 약간 뭐라 해야 돼? 되게 약간 뭔가 신기한...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신기한. 약간 핑크색. 뭐라고 해야 되지? 형 검정색 머리 같아요. 핑크색이랑 살구색이 합친 거 같아. 그치, 약간 핑크빛 나지. 핑크빛. 뭔가. 많이 써도 혜진 대걸레 느낌. 네 이제 4, 3, 3 무슨 말을 네 됐다. 네 인사드리죠. 네 아우 와우 팀 인사.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됩니다. 야 야 이렇게 저음으로 다 같이 저음이요? 좀 더 저음으로 인사하자. 안녕 수고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드림 안녕하세요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됩니다. 와 진짜 듣기 싫다. 네 어때? 여러분 컨셉 원해 컨셉 포스터 잘 보셨나요? 네 저희 컨셉 포스터 잘 보셨나요? 잘 보셨나요? 두 가지 버전 있었는데 네 두 가지 버전 모두가 있었는데? 다 공개됐는데 네 공개됐는데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개 보이지? 코피 났나? 내가 아까 때려서 맞아 아까 때렸어요 저 코 내가 말 잘 들을지 네 미안 말 안 들어갖고 그냥 코를 이렇게 딱 쥐어봤지 기억신으로 멤버를 키워자들을 걱정하세요 그런 일 없었습니다 하느님으로 기억 저는 저 멤버들한테 내가 파인트 보나 때리지 않습니다 어 좀 괜찮네 왜요? 멤버들한테 맞으면 맞지 때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괜찮죠 여러분 우리 승희 형은 잘 때리던데 형이요? 제가 형 언제 때렸어요? 안 생각하지 뭐 때린다기보다는 약간 쥐어뜯는다는 표현이 맞지 않아요? 저희 커플 어떠셨나요? 아 저는 그 버스에서 찍은 거 있고 그 두 번째 날 이제 그 별 네 아, 거기 맞아요. 어두운 밤하늘. 밤하늘에서 찍은 거 있잖아요 저 그 사진을 봤는데 되게 사람같이 안 나오고 그림같이 나온 거 같아요 뭔지 알겠죠? 아, 분위기가 넓거든 네. 분위기가 좋았어 다 같이 별 보는 게 예쁘더라고 원래 저... 별이 없었어요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거기 추가 배경 초록배경이었죠 막 초록배경이 아니고 검정 검정 슈니가 그럼 댓글 중에 슈니 옷 대박 예뻐라는 글이 있었어요. 아 제가 찾았어요. 뭐지? 뭐지? 네 이거 태연이가 사준 옷이고요. 뭐지? 너 벗어. 아 죄송합니다. 이거 범경이 예전에 저 입으라고 이거 준 옷이어가지고 언제 준 건데 그거? 이게 뭐지 그때 옷 정리하는 날 있었거든요. 옷 정리 한번 했을 때. 언제였지? 한 1년 됐지? 1년 된 거 같은데? 1년 전에 1년 만에 처음 봤어요 여러분들 지금 처음 입었네? 오, 예쁜 거 그게 아니라 입어. 그럼요 이게 좀 귀하니까 아, 한 1년에 한번 입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딱 1년 지나가지고 입은 거예요 벚꽃 그거 드라이한 다음에 태연이죠 죄송합니다 차라리 태연이죠 예전 옷도 입는데 왜 형이 아, 오래 쓴 옷은 아니고 아 이게 내 옷이야 아 입어야죠 이렇게 멤버들이 사준 옷인데 올해도 내가 한 안사판 몇 개를 좀 드림 씨 아 맞아 연진이 형 옷 되게 많이 입었어요 연진이 형 한경 옷 입으라고 멤버들이 저 옷 많이 사줘서 그것도 자주 입으려고 수빈 진짜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너가 이거 왜 감사해? 아 우리 멤버가 또 아, 멋있다고 하니까. 아 멤버 좋네요. 우리 휴닝이 정말 멋있어요. 다음 휴닝이가요? 그런 색깔 없었어 장난이야. 아 모아분들 지금 11만 5천 명 7천 명의 모아분이 계신데 하트가 1,100만 개가 안 되는 게 쌍이. 야, 모아분들 하트 뜯어내네, 자꾸. 야, 왜 코가 이렇게 부은 거 같냐? 부었어요. 우리 지금 시작한 지 5분도 안 됐어요. 그거 4분 30초요? 말 엄청 많다, 우리. 어떤 모아분이 비하인드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아, 거기다 댓글이 보여요? 네, 그럼요. 눈이 많이 좋네요. 비하인드. 뭐지? 독수리세요. 자켓 비하인드? 네. 이 컨셉부터요. 하나는 버스고 하나는 침대. 아, 제가 알려줄게요. 저. 그 빨간색 옷 입었을 때 되게 좋았어요. 그 버스 씬? 네, 그때 근데 그 모아분들이 그런 말이 되면 그 범규 빨간색 되게 잘 어울린다. 근데 사실 되게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그 연준이 형이랑 저랑 찍은 그 버스 앞에서 정류장 앞에서 찍은 거. 아, 나 그게 진짜 좋았어. 네. 저 그 연준이 형 분위기도 너무 좋고, 약간 그때 날씨가 좀 추웠어요. 추웠는데 보통 사진을 찍으면 추운 날에 찍으면 저는 고통스러운데 결과물은 되게 예쁘게 나와요. 추운 날에 찍으면 너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저 버스는 되게 예쁘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버스에서 찍은 씬은 멤버 다 사실 비하인드 영상 나중에 나오면 아시겠지만 다 이렇게 찍다가 찍을게요 이렇게 찍었는데 다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정류장 앞에서 찍은 건 진짜 근데 사진에서도 약간 추워 보이는 게 느껴지는데. 아, 맞아. 근데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추워 보이진 않는데 약간 여기 막 빨갛게 하니까 되게 뭔가 예쁜? 그것도 약간 빨갛고. 수빈이 형이 그때 진짜 엄청 추워했는데 맞아요. 저는 추울 때 몸에 힘을 빼서 좀 괜찮거든요. 근데 난 괜찮아서 찍었는데 사진으로는 수빈이 형이 괜찮아 보이고 내가 추워 보였어. 이게 그래서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 제가 추위를 멤버들 중에 유별나게 엄청 많이 타요. 나도. 네, 그래서 저는 반대로 힘이 너무 들어가고 너무 추워갖고 딱 찍었는데 병정 카드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모나게. 스태프분들 아 진짜 수빈 진짜 제발 한 번만 힘 빼고 한 번만 찍자고 진짜 마지막 촬영하자고 하면서 계속 찍는데 제가 너무 병정 카드만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힘들어졌어요. 스태프분들도 아 수빈 씨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아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너무 추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야. 근데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제가 셀렉트 샷들을 다 봤는데 네. 진짜 예쁜 사진들은 앨범에 들어갔어. 뭔가 아직 공개 근데 아직 다가 아니야.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아직 제대로 공개 안 된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진짜 예쁜 사진들을 앨범에 네. 들어갔어. 저 앨범 봤거든요 미리. 그게 다 앨범으로 정말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것도 필수로 네. 들어가고 그 외의 것도 있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아니, 그래요? 다른 아 공개된 있어요. 거는 다른 네. 사진인가? 네. 아, 저 잘 몰라요. 아 추가로 그 뭐 있어? 몰라요. 저 앨범 아직 본 적이 없어서. 그냥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예쁘게 다 나왔죠. 네. 실례할 것 같은 사실. 그래도 다 예쁘게 나왔던데요. 네, 그래서 이제 네. 말을 요구해. 네. 뭐지? 또 뭐? 아 말하고 싶어. 그 좀 청량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 되게 다들 색감도 예쁘고 머리색도 너무 다 이렇게 변화를 주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저는 요즘에 옛날 안무 영상을 좀 자주 보는데 태니가 그때 흑발이고 제가 금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 영상 보면서 말했던 게 제가 태연한테 이 말을 했었거든요. 야 태연 너 흑발이네. 야 이때 흑발이네. 넌 태어날 때부터 빨간 머리로 태어났어야 돼. 제가 이 말을 했었거든요. 저도 본경 보고 와 금발이었구나. 금발이던 시절이 있었지. 아 흑발 너무 익숙해졌다고. 모아분들은 아직 좀 새롭고 낯설겠죠 아직은. 저희가 염색을 나름 좀 꽤 일찍 했었잖아요. 좀 많이 일찍 했죠. 진짜 이거에 일찍 익숙해졌어요. 네. 난 너무 좋았어. 자 가발 안 쓴 게 어때요? 맞아요. 처음 했을 때는 진짜 어땠겠어요. 저는 이런 탈색모자 처음이었고 연준이 형이 약간 되게 파격적인 색깔이잖아요. 태연이도 이렇게 시뻘건색이 아니었는데 원래 처음에는 좀 더 연했던 것 같은데 연준이 형이 진짜 너무 약간 파격적이었고 아침에 맞아. 볼 때마다 깜짝 놀랐어요. 저게 뭐지? 그러니까 나도 이제 염색하고 다음날 내가 자고 일어났잖아. 염색하는 걸 잠깐 까먹고 있다가 화장실 딱 들어가면 맞다 염색했지? 그러고 되게 진하고 파격적인 색이니까 엄청 볼 때마다 놀랐어요. 근데 진짜 너무 볼 때마다 너무 예뻐갖고 저는 멤버들 진짜 무슨 색으로 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좀 신기해요. 잘 생겼잖아요. 그치. 원래 약간 지금 이 색보다 훨씬 진했거든요. 맞아. 약간 피색깔이었는데. 와 맞아요. 그래서 피색깔. 머리를 제대로 안 말리고 누워서 누웠다 일어나면은 되게 혈흔이 남아있었어요. 아 진짜? 혈흔? 아 보통 그러면 이제 염색하고 그렇게 진한 색으로 하면은 보통 그 수건 깔고 자고 하잖아. 그래서 저는 진짜 저 어디서 피난 줄 알고 그렇게 찾아보는 거 머리. 맞아. 흰 수건으로 머리 감으면 파랗게 보인다. 흰 모자 파랗게 보인다. 그때 그게 너무 웃겼는데. 그래서 흰 모자 파랗게 보인다. 그렇죠. 염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연준이 형이랑 같이 안무 연습하는데 연준이 형 그 여기 브랜나린데서 그 파워 이온 음료 색깔이 나오길래 신기했어. 저도 약간 놀랐지만 티 안 냈었는데 연준이 형이 파란 머리 했을 때 하고 나서 한 일주일 동안 손가락이 파란 거예요. 아 맞아. 근데 그 끝에가 파란 거예요. 그래서 아 저 형
머리 감느라 그런가 했는데 저도 하고 나니까 여기가 색깔이 물들기 하더라고요. 이 형이 유독 좀 심했어요. 보고 약간 흠칫했어요. 뭐지? 아바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이제 콤포도 공개되고 여러 가지 좀 공개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멋지고 또 저희도 연습 진짜 많이 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뭔지 궁금하죠? 궁금하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게 되게 상반되게 나와. 맞아요, 맞아요. 세 번째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실 텐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몇 밤만 자고 일어나면은 그러네. 이제 2주 남았어. 딱 2주 남았어. 오늘이 5월 4일인가? 맞아요. 그러네. 딱 2주 남았어. 딱 2주만 참읍시다. 얼마 안 남았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 2주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내일 어린이날이야. 진짜? 그렇네. 내일 어린이날. 어떻게 난 벌써 성인이라서. 그래요. 본결은 챙겨주지 맙시다. 막내들은 챙겨주지 맙시다. 안 받지 않나? 뭐지? 그건 상인이니까. 나 요즘 모지랑 말이야. 이유를 안 받는 것 같아. 근데 어린이날은 딱히 중학교 때 그나마 좀 받고 중학교 때부터 그 고학년 됐을 때 안 받았어 아마. 네. 버스요금 720원 내고 부터는 안 받은 것 같아. 어머니 아버지 저는 아직 어린인 것 같습니다. 보고 계시죠? 맞습니다. 제가 맞아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린이 같아요. 어린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 내가 형 얘 빨갛고 얘 빨간 사이에 있을 게 내 얼굴이 좀 빨갛게 나오네. 얘 빨갛고 얘 빨갛고. 형님 빨갛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아 보라시고요. 오케이 오케이. 태연이 빨갛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Cute. Thank you. 형한테 한 거 아니야? 나한테 한 말. Cute. 잉 Thank you. 나 오늘 멤버들 다 되게 잘생겼다. 나 포함. 알아요. 알아요. 그래서 무아분들은 어떠셨대요? 칭찬 타입이야. 무슨 댓글이 댓글이 사실 잘 안 보이거든요. 나도 안 보여.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고 싶어요 보인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트 해주세요. 그게 너무 잘 나왔던데 약간 GIF 같은 거 이렇게 다 움직이는 거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거 막 눈 뜨는 거 세 개 맞아 봤어요. 범규한테 해달라고요? 이거 오랜만이다. 그치? 네. 뭐야? 이거. 네. 저 이제 잘해요. 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거 다 빠른데? 너 뭐해 태어나? 빨리 오고. 근데 하트 예쁘다. 천사 하트야. 날개야? 날개. 나 하트도 안돼. 두피요? 두피는 연준형 말고는 다 괜찮을 것 같은데? 두피 물고기는 구피. 앵글에서 나오고 싶어요? 미안. 그럴 수 있지. 오늘 생일이 모아분이 계시네요.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모아분 생일 축하합니다. 모아분 오늘 몇 시에 잘 거야? 저는 일찍 잘 거예요. 오늘 일찍 자도 되지 않나? 몰라요. 근데 저는 일찍 잘 거예요. 전 피곤해요. 일찍 잘까요? 네, 그럽시다. 일찍 자세요. 저는 일찍 자요. 모아분들은 늦게 자세요. 근데 저는 일단 일찍 잘 거예요. 저는 기전. 저는 피곤하거든요. 일찍 자야지. 과연 거짓말일까? 댓글 좀 읽어주세요. 범규, I love you. Oh yes, me too. I love you too. 수빈 오빠 손 키스 해주세요. 반송. 컴포에 대한 얘기. 나 이거 읽어도 되나? 뭔데? 너희들 혹시 하이킥 봤냐는 나도 그랬었는데. 이거 말해도 돼요? 이거? 형 상대모사?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저 이거 너무 말하고 싶었어요. 연준이 여러분 그. 거침없이 하이킥에 나오는 선생님 그 학교 교장 선생님 아세요? 그 할아버지? 아주 굿이에요 굿굿굿 하는 할아버지 아세요? 이 연준이 형 진짜 잘 따라하거든요? 진짜 신난 거 봐요. 너무 신난 거. 이거 나 진짜 너무 말하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어디 말할 곳이 없으니까. 그게 똑같냐? 나도 안 똑같아. 진짜 똑같아.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해주세요. 해주세요. 굿굿굿 해주세요.
나 그럼 입만 좀 가려주면 안 돼? 아, 제가 얼굴 가려드릴게요. 입만, 입. 아, 오케이. 아주 굿이에요. 굿굿굿. 이게 뭐야? 몰라? 나는 그 사람 몰라. 뭔지는 모르겠지. TV를 안 봐. 약간 이제 좀 잘한 거 같고 보시는 건데 아주 굿이에요. 굿굿굿. 네, 이건 쓰러졌어요. 아, 저 너무 똑같다니까. 아, 이거 아는 사람만 안다고. 아, 뭐야, 내 머리. 아, 이거 진짜 이거 아는 사람 아시죠, 여러분? 아,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저 안 봐. 이걸 몰라? 저희 동 얘네 동생 셋은 모르는 거 같아. 아니야. 난 TV를 아예 안 봤어. 1, 2, 3 다 나오시잖아. 그 교감 교장 선생님. 아, 맞아요. 맞아요. 저는 지분 쫄코만 봤어요. 아, 지붕 뚫고에도 나올 텐데. 네, 맞아요. 어, 지붕 뚫고 하이킹인가? 그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마름으로 써 간지러웠어. 그래서 끌었어. 간지러웠어. 아, 그거 지붕 뚫고에 나온 거예요. 어, 이광수 배우님이 하신 거. 아, 옛날에. 나 진짜 재밌게 봤었는데. 그거. 아, 진짜 재밌었어. 갑자기 조용한 것 봐. 역시 내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나 우리 멤버들 알았어. 내가 진행해줄게. 그러면 진행이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나가 있어요. 안 돼 안 돼. 태연아 너 안 착하대. 내 마음에 안 착. 안 착하긴 해요. 와. 너무 좋아한다 너도. 뭐야 공감해? 너 네 취향이었어? 아니 너무 갑작스러워서. 범규, your English is so good. 그런가요? Yes, I know. 한번 증명해 주시죠. 하나, 둘, 셋! 영어로 같이 하기 소개. Thank you, baby. Hello, my name is 범규. I love you. Good? 아, 굿이에요. 굿이에요? 굿굿굿. 아, 아까 댓글 중에 그 저희 컨셉포트에서 사진에 나온 별 진짜냐고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CG예요. 네, 그거 그냥 원래 그냥 네. 원래 진짜 깜깜한 검은색인데 거기에 네. 추가로 네, 그려주신 거예요. 네, CG로 그려주신 거. 그런 데가 요즘 있나요? 진짜 볼 수 있나? 우리 봤잖아, 미국 쇼케이스 하러 갔을 때. 아. 거기. 아, 왜 거긴 진짜 알고 있는데 그 땅이었어.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거. 근데 진짜 잘 보이면 아니야, 진짜 잘 있어. 보여. 잘 보인 데도 있죠 진짜. 어, 잘 보이면 뭐 막 바다 같은 데만 가도 별 잘 보여. 제가 검은색이죠. 컴포 둘 중에 뭐가 마음에 들어요? 어, 이게 컴포 둘 중에요. 컴포 둘 중에요? 저는 버스에서 찍은 게 더 예쁘게 나온 거. 저도 버스에서 찍은 게. 튜닝카에는요? 전 둘 둘 다 좋았어. 하나를 고르자면? 어, 근데 전 버스가 더 예쁘게 나와. 그죠? 뭔가 얼굴이 되게 뚜렷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나도 버스를 되게 기대하고 있는데 어제 딱 뜬 거 봤는데 너무 예쁜 거야. 어제 뜬 게요? 어, 느낌이 너무 그 좀 아련하다, 약간 촉촉한 거야. 어, 뭔가 알 거야. 뭔가 그 차가운 느낌 뭐라고 해야 되지? 글썽글썽한 네. 느낌이 너무 좋은 거 같아. 아련. 어저께 난 더 좋은 거 같아. 아, 그래요? 봉규는요? 저도 어제 거 좋았어요. 아, 왜냐면은 멤버들이 너무 예쁘던데? 다 너무 예쁘게 나왔어. 네. 다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샀어요. 근데 둘 다 예쁘게 나와서 내가 사실 네. 뭐 안 예쁘게 나온 게 없어요. 맞아. 안 예쁘게 나온 두 개가 거. 다른 느낌이잖아요, 우선. 네, 맞아요. 이번 컴포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비니 잘 어울린대요.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과일이 뭐냐고요? 저는 망고스틴. 망고스틴 먹어보고 싶다.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고 친구가 말하던데. 아, 진짜? 근데 망고스틴이 약간 반 과일 반 씨여갖고 먹을 게 되게 없어. 좀 알아야 된다. 친구가 망고스틴을 안 먹어본 사람한테 망고스틴을 소개할 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과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걸 먹으면 진짜 그렇게 다들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다. 맛있어. 나 먹어본 적 없어. 어? 그 식실에 한 번씩 나오지 않나? 우린 안 나도. 누워있다가 잠들었냐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아, 그 두 번째 두 번째 컴포. 네.
이번 거 이번 거는 안 잔 거 같아. 이번 거는 나도 이번 거 빠르게 빠르게 잤죠. 약간 졸았어. 근데 야, 나 약간 그런 적이. 이 침대가 완전 폭신폭신해요. 이 쑥 들어가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맞아. 그리고 편안한 느낌 들어서. 보통 촬영장 노래 틀어주거든요. 되게 그리고 분위기에 맞는 노래를 틀어주시는데 되게 잔잔한 노래를 틀어주어가지고 잠들지는 않았던 거. 이번에 안 됐어. 그때 잤는데 저 캐덴 독트 블루오렌지에이드. 아, 그때 블루 카우치 시절. 블루오렌지에이드 때는 다섯 명이서 다 같이 놀았어요. 최근에는 그 뭐지 모아 아카데미였나? 그 저희 막 이불 다 같이. 아 맞아. 오, 아 맞아. 나 그때 나도 그때 봤어요. 진짜. 나도 진짜. 그때 너무 너무 그때 피곤한 상태이기도 했었고 되게 따뜻하고 모든 이불도 너무 포근하고 조명이 너무 좋았어. 그때 아마 단체로 아니 나 나는 앉아 있는데. 자, 한 명씩 그 이름 부르면은 렌즈 쭉 쳐다볼게요. 범규 씨, 범규 씨 옆에 총 치니까 사람이니까. 맞아. 이번에는 충분히 졸릴만 했어요. 멤버들이 침대가 이렇게 막 잘 뛰어서 그런지 트램펄린처럼 막 맞아요. 개인 차는 한 네다섯 번째였는데 연준이 형 차량한테 가봤거든요. 연준이 호짝호짝 뛰고 있는 거 침대 위에. 너무 너무 신났어요. 활발하네 이러고 제 전 차량이 태연이었는데. 미리 와보니까 태현이 거기도 또 폴짝폴짝 뛰고 있는 거예요. 비슷하구나 멤버들이. 우리 끼니까 진짜 파자마 파티하는 거. 단체 신청 때 다섯 명이 계속 뛰었을 거예요. 범규야 멋지다.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오케이. 있네. 오케이. 연준이는 무슨 파야? 오리파? 고양이파? 두아리파. 두아리파. 뉴르즈잖아 뉴르즈. 오 마이 갓. 대박이다 진짜. 아니 너 나 이런 거 너무 잘 맞는다 진짜로. 그러니까요.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 바꾸. 근데 이런 느낌. 나 보통 너희들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 얼마나 받아주기 힘들었다고요. 지금 뭐라 그래? 오리파랑. 오리파랑 고양이파. 고양이파. 두아리파 고양이파. 두아리파. 저는 뉴르스니까 두아리파 할게요. 아. 알아. 루자카넴. 에이. 파자마가 가장 잘 어울리는. 파자마가 잠옷이 다 잘 어울리던데요. 파자마가 잠옷이에요? 파자마 잠옷이네. 저 그때 하늘색 입었고. 수빈이랑 나랑 똑같은 건가? 아니 아니다 약간 짱구 잠옷 마냥 이렇게 막 무슨 막 이쪽 막 이렇게 아, 모양 되게 여러 개 붙어 있던 거 있었어요. 파자마는 다 다 다르게 예뻐서 잘 살려가지고 네. 다 예뻤던. 근데 잠옷은 다 어울렸어요. 네. 뭔가 키 안 올렸던 멤버가 네, 굳이 한 명인 것 같아요. 먹기가 힘들 정도로 다 잘 어울려가지고. 저 이번에 이제 흑발을 했는데 모아분들이 이제 제 흑발을 되게 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정식 컨텐츠로 되게 예쁜 모습으로 이렇게 처음 흑발을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흑발 사람들 사람은 흑발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뭔가. 야 되게 신기하다 이거. 오 내 머리 하는 것 같아. 와 신기해. 때려줘. 내가. 수빈아 왜 이렇게 잘생겼어? 왜 누나 마음을 흔들어요? 미안해요. 조절이 안 되네요. 잠깐만 나갔다 와주세요. 하트 3천만! 어! 3천만이래. 어? 3천만? 네 그렇대요. 20분 20분인데 3천만? 빠르다. 이야 우리 모아분들 제 30분 될 때까지 5천만 찍어볼까요? 그러면은 20분 만에 3천만 찍을 테니까 저희가 40분까지 기다리면은 6천만 가능하죠 여러분. 저 기대하고 있을게요. 아니죠. 왜냐면은 봐봐 생각해봐요. 우리가 10분 할 때까지 이제 모아분들이 들어오고 있었고 이제 어느 정도 다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10분 안에 3천만 원 더 올라요. 진짜 양아치 아니에요, 여러분? 발상 봐요. 좀 전에 그 컨셉 포토 네. 찍었을 때 표정하고 그런 거 약간 캡처 타임 해달라고 하신 분 캡처 타임이요? 표정을 이게 아련한 느낌으로 네. 아, 그 전에 했던 두 앨범이랑 다르게 이번 되게 진지하게 막 했거든요. 아련해서 약간 맞아요. 뒤에서 막 보는 이런 식으로 하셨어. 난 뭐 있었는데
이게 어디 버스 씬이에요 아니면 뭔 씬이에요? 나 근데 뒤로 그냥 보는 게 많았어. 옆이나 버스 씬도 그랬고 그 침대 위에서 그 하는 씬. 그러면 두 가지 번호로 할 수 있다. 버스 씬 먼저 할까요? 버스 씬. 버스 씬. 버스 씬에서는 버스 씬. 버스 씬에서는 최대한 좀 하나 둘 했어 좀. 나도. 하나 마리아? 둘 셋. 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밤씬? 밤씬. 어제 나온 씬. 어제 나온 씬, 오케이. 어제 나온 거. 하나, 둘, 셋. 한해 보는 거였죠. 됐다. 아, 시작했습니다. 예. 예. 역시 사진 촬영은 현장 가서 하는 걸로. 범준 사랑이란 댓글이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정규회장의 이름이 범준이었거든요. 아, 범준은 진짜 5학년 때였나? 누가 범준이었다? 아, 반 회장 이름이 범준이었다. 와, 그런 것까지 기억해. 이름이 장범준이었어. 그럼 영상 편집 한번. 네, 범준이한테 너 그때 공부 되게 잘했던 것 같은데 잘 지내니? 이거 꼭 봤으면 좋겠다. 난 아직 널 기억해. 감동적인. 와, 감동이네. 눈물 스럭스럭. 그때 친구 집에 가서 막 카트라 이다고 막 그랬어요. 아, 좋은 추억이네요. 누가 이겼어요? 졌어요. 범준아 축하한다. 축하드립니다. 버스 자주 탔냐는 댓글이 있는데요. 어, 저는 진짜 많이 탔죠. 아니, 안 저도. 네? 우리 학교 갈 때 맨날 탔죠. 맞다. 저희는 진짜 많이 탔죠. 연습생 때 학교 가려면 이제 그 어떤 가게가 있었는데 거기 앞에 그 홈 마이너스 거기 앞에 아, 버스 정류장이 있었는데 홈 양수. 네, 홈 양수 그 앞에 버스 정류장에서 이제 맨날 태연이랑 버스를 타고 종점까지 간 다음에 그냥 자버려가지고 아무도 안 깨워줘요. 그래가지고 종점까지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네, 막 그랬었죠. 왜냐면은 종점이랑 두 정거장밖에 차이가 안 나요. 맞아요. 그래서 가도 일찍 상관이 타서 없고. 일찍 탄 다음에 푹 마음도 자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너무 전에 가슴 따뜻한 적이 있었어. 저랑 범규 형이 자고 있었거든요. 그냥 진짜 못도 모르고 계속 자고 있었는데 어떤 이름 모를 한림이님께서 저희를 깨워주고 가셨어요. 와~ 내리는데 흔들어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 저희 내릴게요 하고 내렸는데 보통 그러지 않아요? 보통 안 그러더라고요. 자, 영상 편지 한번 남길게요. 그때 우리 여기를 흔들어준 우리 한림이 친구 지금 졸업을 했는지 아직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흔들어줘서 너무 고마웠고 밖에서 만나면 인사해요. 선배님이 줬던 것 같아요 진짜. 와, 눈물 줄줄. 와, 감동이야. 눈물 주르륵 주르륵.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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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중학생까지는 거의 한 번 나타났는데 회사 들어오고 고등학교로 입학하면서 부터는 매일매일 타고 다녔어요. 아 그랬구나.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는 버스를 매일매일 타고 다녔구나. 저는 버스보다 지하철을 그랬구나.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많이 타는구나. 진짜 잘 맞았어. 그렇습니다. 저도 지하철 많이 탔어요. 버스가 진짜 좋은데. 버스가 지하철이 되게 좋지 않아요? 아니, 버스는 자리가 없을 거는 뭐라 해야 되지? 버스는 이제 창가 쪽에 딱 앉아갖고 이어폰 꽂고 와 인정. 연습 끝나고 이렇게 기대갖고 가면 시간이 나 되게 좀 힐링했어요. 혼자 생각했겠죠. 오늘도 스페스했지. 오늘도 고생했고 내일도 잘하고 뭐 이러고 밤 이제 거리 불빛 켜져 있고 그냥 보면서 나는 퇴근할 때 그 제가 항상 연습실에 지하 있거나 아 잘 안 보였잖아요 밖에.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고 딱 나오면 제일 먼저 한 게 물 딱 열고 나오면은 하늘을 제일 먼저 봤었어요. 그래서 숨 한 번 쉬고 이제 그 옥상 달빛 선배님이 수고했어 오늘도 딱 들으면서 이제 맞아. 그렇지. 이제 그러면서 포장마차 가가지고 바로 오뎅이랑 떡볶이 시켜가지고 진짜 맛있었어. 맞아, 거기 맛있었지. 거기서 그거 봤잖아요, 너구리 아저씨. 아 맞아. 어, 아 맞아. 너무 귀여워. 그랬구나. 그랬구나. 거기서 너구리 아저씨를 봐, 라쿤 아저씨를 봤구나. 네. 어떻게 이 두 명 무슨 잘 맞는다 오늘지? 잘 맞네요. 이런 건 잘 맞아요. 맞아. 평생 안 맞으면서. 오늘도 귀엽다 이 팀. 야, 너 도대체 누구를 추천하는 거야? 누구야? 그분 이름만 봐볼까요? 오늘도 귀엽다. 아, 아 오케이. 이번에 저희가 잘 모르는 언어였어요. 아, 네. 범규 오빠 정말 잘 생겼어요. 이성하게 감사합니다. 어, 이, 네. 하셨어요. 네. 여기 이거 캡처할까요? 아, 써 있는데. 넘기고. 연준이 얘기 없어요? 연준이 얘기야? 네, 제가 한번 봐볼게요. 없어요. 여러분 연준이 형 얘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연준 오빠 애교해줘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 진짜 있어. 이게 너한테 그런 글이 있냐? 있다. 해야겠네요. 애교 하십시오. 애교 하십시오. 제일 첫 번째로 올라온 게 저거였어요. 아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넘기고. 네. 네, 잘 봤습니다. 귀엽네요. 연준이 오늘도 너무 귀염. 그럼 한 번 더 보여드릴까요?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오케이 다음 거. 네. 아니 잘하시네요. 학교 달라. 나 방금 전 하나 했고 두 개 추가한 거야. 아 알고 있지 알고 있죠. 그 디테일 보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 연준이 오늘 도둑 같아. 자,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오, 센스 있어. 연준이 눈썹도 같이 탈색한 거야? 네.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잘한다. 다 해주는 거 우리 멤버 다 착해요. 맞아요, 다들 잘 받아줘요. 연준이 남칠자 가자.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이건 청소기를 남칠자. 아 사진이야. 사진 남칠자. 아 셀카. 굿. 슈닝아 애교 가자.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제발 반응해주세요. 너무 민망해요. 너무 민망해요. 정말 귀엽다. 잘했어. 수빈이 애교 주세요.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야 내가 제일 길게 했어. 좋아. 귀여워. 강태현도 가야지. 원, 아 투, 원, 투, 쓰리, 포. 아니 나중에 보여줄 거야 나중에. 아 너무 분위기. 아 분위기 무엇? 아 분위기 무엇? 재미없다. 이렇게 넘긴다고.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아니 정말 안 보여줄 거다. 아주 아쉬운데. 뭐지? 이렇게 넘긴다고? 우리 뭐 하고 부탁해. 그러면 넘겨서 범규. 아 원, 아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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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원,
어우 잘한다. 야 넘기라고. 교수님 넘기라고. 넘기라고. 한 대 치겠는데? 아니 애교 넘기라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강태현 애교 태현 오빠 진짜 리더. 이거 한 대 됐다 진짜. 이제 진짜. 아니 애교 왜 이렇게 좋아해요? 태현이 애교에 야 지금 모두 널 지금 부리고 네. 계셔. 자 한번 가자 태현아. 자 아 원 아 투 아 원 투 쓰리 포. 이거 같이 하고 싶어? 아니 하트스 한 거 하트스 한 거예요. 아, 나 하트스 본 거예요. 지금 4천 4천 아니 잠시만요 저희 태현이 방금 이거 못 봤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아 저 못 본 거 같아요. 아
못 봤어요. 저 학교 그쵸? 보니까... 뭐야? 봤어요. 아저 춤만 하면 자꾸 쫓아간다니까. 요새 레슬링 너무 많이 봐. 요즘 레슬링 많이 봐. 모아분들이 날리는 하트를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아 저희 또 화보 장인이라고 누가 노하우 그래? 알려달라고.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화보요? 노하우. 노하우. 저희가 그냥 화보 장인인가요? 일단 얼굴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값진 얼굴, 빛난 얼굴만 있으면 뭐. 근데 포즈 같은 게 어떤 각도에서 찍어도 예쁘게 나온다. 그냥 진짜 말도 안 되는 포즈도 본인이 자신감 있다고 생각하면 의외로 잘 나와요. 맞아요. 약간 되게 가끔 무리한 요구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무리한 요구를 무리하다고 생각 안 하고 약간 자신 있게 하면은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막 갑자기 누워서 찍어볼게 했는데 누워서 약간 자신 있게 하면은 진짜 잘 나오고. 근데 누워서 찍을 때 힘든 게 뭔지 알아요? 만약에 이게 벽이 바닥이에요. 오야. 그냥 이렇게 하면은 안 예쁘게 나와요. 근데 약간 들어야 돼. 들어야 돼. 이러고 이렇게 찍는데 예쁘게 나와요. 저희가 거의 누워서 찍은 거는 그냥 진짜 편하게 눈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네 맞아요. 아, 맞아요. 다 그렇게 죠 손만 얹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맞아 맞아. 돼요. 그래서 보통 있는 거 찍으면 다들 이러고 있거든요. 일단 이 손 디테일이 뭐냐 이렇게 올려. 정확 맞아 맞아 그쵸. 아, 그래, 다 인정하잖아. 네 아주 예쁘게 나온 거. 휴닝이 웃는 소리 좀 한번 웃어주세요. 아 이게 진짜 웃겨. 하이크로슨도 좋은데 요즘 저음슨도 있잖아. 이게 저에서 난 이게 진짜 이렇게 이거 하면은 남들도 같이 웃게 돼 옆에서. 아 나 이게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 아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나올 때 한번 들어보세요. 되게 매력 있어요. 어 오늘의 TMI 저 오늘의 TMI 아닌데요 어제의 TMI인데 자. 이쪽 머리는 괜찮고 이쪽이 약간 길었거든요. 그러면 정리해서 오늘 보시면 이렇게 커트한 거예요? 네, 길이가 똑같아요. 오늘 했어요? 어제 했어요. 아 그랬구나. 그렇구나. 그랬구나. 어제 머리 잘랐구나. 근데 형 되게 왜 이렇게 누워 있어요? 저요? 봉규 씨 발 덕분에 감사합니다. 봉규 씨 발 덕분에 끼어들지 못해갖고 누워 있었어요. 그랬구나. 히히. 애기들 화이팅입니다. 동생들 화이팅하래. 애기. 지금 여기 발까지 보셨어야 되는데. 네. 발을 많이 떨었어요. 막 이렇게 동동하고. 아니 나 애기하고 아, 화면 봤는데 다 너무 정색하고 막고 당황했어. 아니 귀여웠어요. 뭐 하나 부족하고 있었어. 너 너무 귀여워. 내가 지금 뭐라 아, 너무 귀여워. 너무 당황스러웠어. 귀여웠어. 고마워요. 어린이날 추억이 있어요? 어린이날? 저 어린이날에는 너무 항상... 어린이 때여서 가족들이랑 같이 그래. 놀이공원에 갔어요. 오. 저희 가족이 아, 거의 규칙이었어요. 어린 맞아 그렇지. 저는 오늘 이거 끝나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저는 항상 레고를 샀어요. 어린이날마다 비싼 레고 아빠가 사다 주셔갖고 그 밤까지 레고 맞추고 그리고 사진 찍고 이랬던 것 같아요. 저는 어린이날은 아닌데요. 너무 기억에 남는 아버지가 해주신 게 있는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저 산타를 믿었을 때 그때 이제 형이랑 저랑 편지지에 편지를 써가지고 가지고 싶은 물건 토이 그거 아 그거 비디오 그땐 비디오였거든요. 아 비디오 너무 갖고 싶다고. 아 너 이거랑 그거? 네 넣는 거. 우와 와, 그거? 나도 그거 봤었어. 나도 그거 그거 해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다음날에 트리 밑에 이제 선물 상자를 이렇게 제가 해놨거든요. 거기에 이제 아빠가 선물들을 이렇게 올려둔 거 트리에. 근데 아직도 그게 너무 기억에 남는데 그때 산타가 없는 걸 왜 알았냐면은 아버지가 이제 그 비디오를 하고 누구 거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으셨거든요. 근데 너무 아빠 글씨체였어. 조금은 다르게 적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빠 글씨체여가지고 모르는 척 해야겠다. 아빠 산타 할아버지가 토이스토리를 그려준 것 같어. 요즘 이렇게 제일 충격적이야. 산타 아저씨. 제 동심을 앗아가는 그분. 잘 지내시죠? 막내 집은 어? 어린이날 뭐 있어? 어린이날 뭐 어린이 있어? 저 아 저 어린이날 추억 있어요. 뭐? 제가 연습을 해요. 제가 5천만 찍었어요. 아 진짜요? 일단 첫 번째. 내가 5천만 찍었어.
여러분 6천만까지 갑시다. 그러면은 또 어린이날 척이 두 명 말했잖아요. 할 수 있어. 아, 형 말했잖아요. 막내들 얘기할 동안 좀. 아, 이제 태현이 얘기해주세요. 제가 이거 좀 마음 아픈데. 아, 그래요? 네, 저는 제가 딱 회사 들어온 해에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잖아요. 그래서 딱히 그런 걸 챙기고 있진 않았는데 그래도 공식적인 빨간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날 나와서 새벽 연습을 하고 하는 제 거울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아...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석화탄 신일이었거든요. 그때도 똑같이 새벽 연습을 하고 있는 거울에 붙인 제 자신을 보면서 맞아. 근데 이게 저도 공감되는 게 빨간 날에 남들 다 여기저기 다닐 때 저희는 연습생이니까 다 나와갖고 연습하면서 그때는 심지어 신인개발팀 사무실에도 아무도 없었고 정말 텅 비어있고 딱 저희 다섯 명이랑 쌤밖에 없었던 그 근데 저는 그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나도 쉬고 싶었지만 어쨌든 나가야 되는 건데 그럼 그냥 신계팀 없는 게 더 낫다. 감시 없이 저희 팀 하는 게 낫죠. 그러면은 쌤도 우리 많이 풀어주셨거든요. 이제 너네도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신인 개발팀 분들도 없는데 오늘은 조금 쉬면서 하자 이렇게 해주셔서 많이 풀어줘서 아, 제일 이게 낫다.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거면 스트레칭 할 때 이제 크리스마스 노래 서로 맞아요. 우리끼리라도 즐기자 이런 결혼 노래 다 틀면서 맞아. 오랜만이네. 그때 이제 그때가 아리아나 그란데상 산타 텔미 이제 말하고 그리고 크리스마스 했어. 범규 오늘 얼굴이 성숙하다. 잘생겼다고 해주세요. 성숙하네요. 카이는 뭐 있나? 전 진짜 평범했어요. 장난감 받고 끝났어. 어떤 장난감? 이제 형까지 뭐지? 무슨 장난감? 인형 받았. 와, 한 대로 갔다요. 그때부터였구나? 아니 근데 평범한 게 제일 좋은 거. 어, 그런 거 같아. 평범한 게 이게 제일 힘든 거. 원래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평범하게 그냥 맞아. 끝났어. 사촌들끼리 그냥 모여. 되게 단란한 그런 느낌이었겠구나. 수빈이 형 보조개 보여달라고. 보조개요? 부기업 때마다 보여드리는 거 같은데. 오, 알겠습니다. 와, 되게 막 반했죠. 확실하다. 오! 네, 알겠습니다. 나도 다음 괜찮지? 질문. 어, 신님이 형이요? 어, 있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포 없나 혹시? 어, 없습니다. 어떤 거요? 스포. 그러면은 내일 없습니다. 어린이날이니까 저희 투모로우바이투게더에 대해서 수빈이 형이 대표로 우리 어린이 모아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그래요. 아, 네. 어린 모아분들 계시니까 좋은 얘기 하나. 그러네. 그러면 산타도 있다고 해주죠. 아, 이럴 때만 리더죠? 산타 있어요. 이때리. 아, 이 어린이 모아분들한테요? 저희를 또 대표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리더. 맞아요. 한 5살부터 12살까지. 어, 5월 5일 맞죠? 맞아요. 네, 그렇죠. 5월 5일. 네. 어린이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그 정도로 축하할 일이에요? 어, 어린이니까 오늘은 어린이날 모아의 집에서 가사 기억 안 나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저희는 그냥 그 네.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이거 되게 명곡 동요 중에 하나인데 이걸 모를 수가 있구나. 어, 모르나. 정말로요? 네. 어, 몰라. 그 정도까지는 아니텐 중요한 곡은 아니지. 이거를 저희가 떼창으로 부르는 이벤트 같은 거 있어요. 아, 그래서 네, 하루 동안 그러면은 그래서 남아서 좀 왔었어요. 네. 끝까지 미루다가 결국 나왔어요. 꼭 어린이날 때 좋은 선물 받길 기원하겠습니다. 맞아요. 좋은 선물 받으세요, 여러분. 재밌게 보내세요. 산타 네, 안 진짜 믿어도 재밌게 보내세요. 산타 안 믿어도 믿는 척하면서 부모님께 이번에 흘리면 사주실 거예요. 그럼요. 지금 아니면 지금 아니면 못 건져요, 여러분. 맞아요. 지금 빼먹어야 돼요. 최대한 아, 모른 척 하는 뭐가 갖고 싶으실까요? 아, 저희 앨범. 아, 나도 갖고 싶다. 최고의 선물이지. 진짜 어린이의 날로서 진짜 최고의 선물이죠. 나도 뭐 동생 있거나 사촌 동생 있었으면은 진짜 앨범 줬을 것 같아. 사인 앨범. 근데 없어요? 사촌 동생은 있는데 그럼 사주세요. 너무 약간 촌수만 사촌이에요.
아, 너무 멀어요? 네. 가깝지 않구나. 그럴 수 있지. 어. 컴포 다 똑같은 점유세 목걸이를 했는데 의미가 있을까요? 있어요. 비밀입니다. 전 난 모르겠는데. 비밀입니다. 했는데 뭘까요? 이때 알아서 추리 한번 해보십시오. 비밀입니다. 아, 비밀입니다. 있다고 들었는데 기억. 난 그거 너무 예쁘더라. 알게 됩니다. 거기 자물쇠 자세히 보시면은 다 각자 이름 영어로 써져 있거든요. 자 말을 썼어요. 이거 저 주시면 안 되냐? 말 예뻤어. 아 이름 써주셨어? 네네. 뭐야 형? 뭐예요? 저희 세계관이 좀 어렵긴 하지만 여러분 되게 재밌어요 세계관. 저희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계관을 알고 노래를 듣고 보면은 더 재밌어요. 노래를 같이 알고. 이게 거예요. 문제가 재밌는데 이제 가끔은 저희도 헷갈려갖고 모르고 찍을 때가 많아요. 아 맞아. 약간 그 감정선만 이해하고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내용인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6천만 원! 어 벌써? 와 뭐야? 이야 좋아요. 우리 모아분들 점점 발전해가고 있어요 저희. 근데 멤버들도 저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가지고. 다녀와요. 그건 조금 소리도 나고 아, 이제 바로 옆에 있어서? 좀 그렇지 않나. 그러면은 복도 화장실 다녀요? 그거는 또 이제 갔다 오는데 시간 좀 오래 걸리니까 좀 그렇지 않나. 그러면은 복도에서 해요. 아니 오늘 저희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브이앱해서 또 어땠는지 비하인드도 알려드리려고 찾아왔고요. 또 내일 이제 내일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어린이 모아분들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성숙하신 모아분들도 그렇고 다 이렇게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또 이제 또 앞으로 나올 콘텐츠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오늘도 이제 다 저녁이 돼가는데 장바 꼭 챙겨 드시고. 뭐 원래 이렇게 맛이 안 나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침착하게 잘 나와요? 행복한 하루 용기야. 되세요. 모아분들 이번 주도 파이팅 합시다. 용기야. 안녕. 용기야. 뭐 더 할 말 없어? 있어야 돼. 그냥 좀 더 말해. 좀 더 말해 보라고 해서 아무 그러면 아니다 번개 얘기했을 때 우리 한 명씩 다 길게 좀 얘기를 해. 소감을요? 그럼 전 다 했으니까 먼저 가봐도 돼. 아니야. 오케이 같이. 하세요. 연준이 형으로 마지막 한 번 더. 연준이 형님 해주세요 대표로. 왜요? 아 좋았어요. 그 생각 없네. 일단은 이제 내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어린이 모아분들은 이제 부모님과 어린이날 재밌게 즐겁게 행복하게 만끽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그래도 아직 좀 거리를 둬야 될 때니까 이제 좀 뭐지? 밖에 뭐 어디 놀러 가면 좋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집 안에서 우리 가족분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고요. 집 안에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집이 제일 행복해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앞으로 어린이날을 하나하나 또 이렇게 맞이할 텐데 그때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지낼 때마다 이제 어린이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어린이 모아분들께서 한번 지낼 때마다 좀 더 성숙한 마음으로 좀 좋게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겠냐, 이제 정리해야죠. 그러면 이제 우리 수빈이가 한번 마지막으로 그냥 저는 어린이날 때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었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의미 있는 추억을 만들면 이제 나중에 기억이 나니까 기억에 남으니까 정말로 딱 5월 5일 그날만은 꼭 좋은 추억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태현이 형 빨리 가고 싶어요? 아니 알았어요. 괜찮아요. 근데 꼭 5월 5일이 아니더라도 저는 언제든지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갖고 굳이 만약에 내일 그닥 좋지 않은 하루가 되더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다시 또 행복하게 나를 보내면 되는 거니까 내년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저는 약간 옛날에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뭔가
왜 또 옛날로 넘어가? 내일이 어린이날인데? 의미 있는 날에 뭔가 좋은 추억 만들지 못하고 그냥 넘겨버린 그 시간이 내가 아깝게 느껴졌었는데 요즘엔 딱히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 그냥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뭔가 행복한 날이 있으면은 굳이 그게 특정 일이 아니어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어? 모아분 이거 보여드릴까요? 저도 이제 가방. 옛날 생각을 하면서 옛날 생각 태현이가 얘기하는 옛날 생각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 이제 추억이 남고 기억에 남는 어린이날을 많이 아, 천천히 하세요. 저 이제 생각이 좀 사라졌어요. 다 들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그럼 아예 늦게 할게요. 이제 50분도 했고 이제 저희 이제 또 저희 뒤에 스케줄 있잖아요. 네. 오케이 오케이. 3분 남았어요. 네. 저희들 그 저희 다음 스케줄 있어갖고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간지럽지? 아 내가 긁어 줄게요 끝나고. 비염 때문에 아니 눈이 간지럽다고 어디 긁어? 아니 긁어주는 것 봐 쓸데없이 다정이. 저희 컴포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내일 어린이날 꼭 잘 보내세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스케줄로 가보자. 뭐야 MC야? 치대 그 뭐야? 네,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고 그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네. 드림! 지금까지 투모로우바이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공기가 5건. 오, 6천만이요? 오, 매연. 아, 하트 감사합니다. 오, 매연.